총선을 불과 닷새 앞두고 대통령이 오늘 청주를 찾았습니다. 민감한 선거운동 기간이다 보니 선거 개입이다, 정상행보다 지역 여야가 격돌했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구본무 LG그룹 회장과 함께 청주 오창에 있는 충북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했습니다. 6박 8일간의 미국 멕시코 순방에서 귀국한 지 이틀 만에 강행군.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상황인 만큼 선거와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국정운영을 재개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하지만 총선을 닷새 앞둔 시점에 박 대통령이 충북 최대 격전지인 청주를 방문하면서 여야는 격돌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은 공정한 선거관리와 선거 중립 의무를 갖고 있다며 선거 개입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지방 순회 행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충북도당은 청와대가 논란을 의식해 어떤 정치인도 초청하지 않았다며 야당이야말로 국정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박 대통령 방문 효과를 두고도 예상이 분분합니다. 여당 지지자 결집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지만 부동층이 많은 3, 40대를 중심으로 역풍이 있을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